주술적 세계관입니다. 주술적 세계라는 것은 뭔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뭔가 교감을 하고, 그리고 이 만물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유기체적인 그런 생각. 만물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인간만이 훌륭하고 잘난 거 아니야.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이 다 평등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교감한다는 생각. 네. 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고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은 흘러간다. 만물은 유전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네. 자, 모든 것은 유동적이다.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고요. 전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또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 그 구체적인 그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산해경에 이제 만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새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걸 한번 보시죠. 서차삼경의 산머리는 숭호산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어떤 새는 생김새가 물오리 같아요. 오리. 그런데 날개와 눈이 각기 하나. 이렇게 날개하고 눈이 한쪽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쳐져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되잖아요. 두 눈이 되고 두 날개. 그럴 적에 비로소 날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겠죠. 그런데 드물게 합쳐진 이것이 날아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봤어요. 저 만만이 저놈이 어떻게 합쳐져서 날아왔네? 그러면 당장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홍수가 날 것에 대비해야 돼요. 말하자면 지난번 같은 막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 많았죠. 만만이라는 새가 가령 날아오면 그 징조예요. 그러면 사람들 빨리 홍수 대비를 해야 돼요. 홍수가 나요. 꼭. 왜? 바로 주술적인 생각이에요. 생김새가 물오리 같다고 했어요. 물오리. 물오리 같은 새기 때문에 물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그것이 두 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잉. 물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폭우가 온다는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자, 근데 이 새가요. 나중에는 아주 로맨틱한 새로 변해요. 신화도요.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또 이제 변천하게 돼요. 바로 어떤 새가 되냐면 비익조라는 새 혹시 아시나요? 비익조. 날개를 나란히 해야만 날아가는 새. 바로 이 새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둘이 꼭 날개를 나란히 하고 같이 있어야만 진정한 새가 되잖아요. 바로 떨어질 수 없는 연인 사이, 사랑하는 사이를 나중에 표현할 적에 우리가 비익조라는 말을 씁니다. 과보라는 거인이 있어요. 중국 신화의 거인, 엄청난 거인이에요. 태양과 경주를 했는데 해질 무렵이 됐다. 이 거인들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막 총명하지 않은 것 같죠.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우리말에도 그런 거죠. 뭐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뭐 이런 말 있고요. 어쨌든 이 과보는 거인인데 이제 태양하고 경주를 할 생각을 했어요. 태양. 그래서 태양과 경주를 하는데 뭐 태양 아무리 따라잡아도 항상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따라잡고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황하의 물을 다 마시고 막 다 했는데도, 강물 다 마셨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아주 엄청나게 큰 대택이라는 연못, 거기로 가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중간에 목이 말라 죽어버려요, 이 거인이. 그래서 그때 이 거인이 죽으면서 그 지팡이를 버렸더니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복숭아나무 숲이 돼버려요. 자, 거인은 죽었지만 복숭아나무 숲을 통해서 역시 물을 빨아들이는 행위, 자기의 갈증을 그 다시 말하자면 해소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지속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영원한, 말하자면 그 이 신화적 존재에게 있어요. 어떤 단절이라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 연결돼 있고 또 다른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흘러가죠.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순환한다는 여기에 인간만이 독보적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도 역시 똑같아요. 다 유동적인 거예요. 인간이 변신 또 다른 뭐 동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동물이 여우나 뭐 구미호가 예쁜 여자로 변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평등해요. 자 이런 생각이 이 산해경의 신화 세계에 깔려 있다. 인류와 이 동물 간에 있어서 인류만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막 이렇게 독특한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그러한 개성과 특별한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원숭이과의 그 동물들, 원숭이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한번 보죠. 효양국이 북구의 서쪽에 있다. 그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에 입술이 길고 검은 몸빛에 털이 나 있으며 발뒤꿈치는 반대로 향하였다. 사람을 보면 웃으며 왼손에 대통을, 대나무 통을 쥐고 있다. 이랬어요. 지금 이 그림이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효양국이라고 그랬어요. 원숭이들이 사는 곳을 일종의 어떤 사회 공동체,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그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과 똑같은 말하자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서, 그 다음에 기우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인. 그 사람 생긴 모습, 그 생김새라는 것이 바로 기우인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 그 된 모습, 사람이 된 그 생김새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기우인이라는데 우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생김새가 바로 사람의 얼굴에 입술이 길다. 입술이 길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입술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지금 뭔가 보고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좀 사람을 좀 무섭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효양국 사람을 만나면 원숭이죠, 사실은. 만나면 그러면 이 효양국 이 원숭이가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면 웃는다고 그랬죠. 뭔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면 씩 웃어요. 그러면 웃을 때 이 윗입술이 길어가지고요. 이게 윗입술이 말아 올라가가지고 눈을 가려요. 그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 네. 그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어 아저씨. 지금 나왔어요. 인어 아저씨. 예. 네. 우습죠? 우리 인어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인어 아저씨는 조금 낯설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인어 아저씨가 대표예요. 대표 캐릭터예요. 그래서 자 인어 아저씨도 역시 사람으로 인어 물고기인데 사람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나라 저인국 인어들이 사는 곳 저인국이고요.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건목의 서쪽에 있다. 서쪽에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얼굴에 역시 기우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몸이 있고 발이 없다. 똑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저인들은요, 생업이 있어요. 생업이 뭐냐면, 비단을 짜요. 바닷속에서. 그 비단을 짜가지고, 그거를 육지로 팔러 나가요. 그래서 팔러 다니거든요, 육지로. 그런 그 장사를 하고 다녀요. 그 인간의 행태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러한, 그,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특권이라고 할까?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부여했다는 거. 이 산해경에서 보면 그 이름 부르는 것이 또 좀 예사롭지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도가산이라는 곳이다. 이곳에 어떤 새는 생김새가 교청새 같은데 머리가 희고 세 개의 발에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름을 구여라고 하며 그 울음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같다. 이 새가 제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 그 전에 그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설이 있었죠. 예.
이 산해경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착상한 그런 그 제목인데 바로 새들은 그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운다는 거죠. 자, 물론 그 새에게 명명한 거 뻐꾹새, 뻐꾹뻐꾹 우니까 그 사람이겠지만 그 표현을 우리가 이 새들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것보다도 새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운다고 스스로 호명하는 이런 식의 표현에는 결국 스스로를 호명함으로써 인간에 의해 명명되고 편입되지 않는 어떤 이런 동물적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에게 귀속되지 않고 동등하게 교호적으로, 교호적이라는 말, 서로 호혜 평등하게 존재하는 이러한 세계를 산해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산해경에는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방인들, 대인국, 엄청난 거인들 나라 있고 소인국, 요만한 그 소인국 나라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관용국이라는 나라 사람들. 관용국 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보면요. 이렇게 가슴에 구멍이 하나씩 다 뚫어져 있어요. 관, 뚫을 관자, 가슴 흉자. 가슴에 구멍이 날 때부터. 왜? 옛날에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가슴이 뚫어져 죽었어요. 멍 뚫린 가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슴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그 DNA를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다 가슴이 구멍이 뚫린 채로 태어나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인이나 또는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그 아래 사람들이 그분의 그 뚫린 가슴에다가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들고 가요. 모시고. 자,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이 풍경입니까? 관용국 사람. 그 다음에 서비국 사람들. 서비국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귀를 이렇게 여기 잡고 있죠. 귀. 왜? 이 사람들은 귀가 엄청 커요. 지금 이 그림은요. 조금 축소된 거야. 귀가. 엄청 커가지고요. 이거를 손으로 받치고 다녀야 돼. 이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로 크냐. 이 사람들은 잘 적에 한쪽 귀는 요로 깔고 한쪽 귀는 이불로 덮고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비국 사람들. 자, 여러분들 웃으셨죠? 타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냉혹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 그렇죠? 냉혹하고 특히 이 서양 신화라든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타자는 뭔가 우리를 해치려고 에일리언 우리 뭐 해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에일리언. 외계인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어떻게 지구 사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적대. 근데 여기에 보면 타자에 대한 그런 적대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우습고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 느낌이 그래요. 자, 우선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팔이 엄청 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장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물고기 잡아요. 장비국 사람들, 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약점은 깊은 바다에 있는 거는 잡기 힘들어요. 그렇죠. 팔은 길지만 다리가 짧아서 깊은 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럴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옆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장고국. 장고국 사람들은 다리가 길어요. 지금 보세요. 다리 엄청 길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사이좋게 협동, 공생해요.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가서 깊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을 적에는 장고국 사람이 장비국 사람을 업고 가요. 그래서 깊은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리 길으니까. 그리고 장비국 사람이 물고기 잡아요. 둘이 협동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자, 이런 신화. 평론가 고 김현 선생의 행복한 책 읽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산해경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산해경을 쉬엄쉬엄 읽다. 중국인들의 상상적 세계, 여기 이런 지금 이 이방인들, 괴물들,
이런 세 개가 어슴풀에 떠오른다. 그 이름들은 아름다운 시보다도 더 많은 꿈을 꾸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타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근대인, 우리는요, 우리 인간만이 표준이라고 생각할 적에 모든 것들이 적이에요. 이 타자들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에요. 불안해요. 네, 그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만이 표준이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유대를 다 끊어놨으니까. 그런데 이 산해경의 이 신화적 세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 괴물들이, 아니, 괴물뿐만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 전부 다 우호적이고 친근한 존재로 다가온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포스트 휴먼, 다가올 그런 시대에 있어서 산해경이 이 신화가 뭘 시사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죠. 자, 이른바 포스트 휴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활론이 부활하는 시대다. 이렇게 점치고 있죠. 물질은 살아있다. 물질은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있다고 생각하죠. 인간만이 제정신을 갖고 살아있고 다 죽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계하고 다 교감해요. 고정불변하지 않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하는 유동성을 갖는다. 이런 그 생각들. 다시 말해서 물질이 나름대로의 어떤 살아있는 실체라는 생각은 이것은 이제까지의 인간과 물질에 넘어설 수 없는 경계, 단절이 있었다는 거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사실은 앞으로 정말 로봇이라든가 사이보그나 또는 이런 인공지능 이 체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물질에 대한 그런 단절적인 생각은 이제는 성립하기 어렵죠. 같이 공존하는 이런 그 세계에서요. 그래서 물질과 인간의 경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해경에 있어서의 바로 그러한 물질과 물질 간의 주술적인 그 이 세계관을 통한 어떤 교감. 바로 이러한 이 관념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인간 중심의 사고, 앞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 생각,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인간만이 표준이고 인간만이 뭐 이성을 갖고 있고 뭐 영혼을 갖고 있고 이런 절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타자, 이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한 마음 그리고 평등하게 하나의 실체로 대우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것과 더불어서 또 역시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 동물 이미 이제 그 동물 권리 선언을 벌써 이미 프랑스에서 벌써 그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동물권에 대한 생각, 동물에 대한 우리들의 그 관념, 동물을 완전히 그 피동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그 관념에서도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자 이런 생각들 이것은 역시 우리가 그 산해경에서 아까 살핀 바와 같이 그러한 그 동물에 대한 인식, 동물의 어떤 그 개성을 부여하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그 이형 인간들, 이형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너무 그것을 그 타자화하지 않고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 서로 호혜적인 관계로 보는 이러한 입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신화적인 이 마인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단순하게 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주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교훈을 좀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현상적으로 그래 신화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저 뭐 앞으로 미래는 또 이러니까 둘이 비슷해 이걸로 끝난다면 이거는 그냥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신화는 반복한다. 이 정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적에 맨 처음 하는 행동은
먼저 한번 출발지로 돌아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화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자,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기계적인 생각, 너무 기계론 또는 너무 물질을 말하자면 중심에다 두는 생각, 바로 그런 생각들에게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영화 장면 기억하시죠? 매트릭스. 자, 이 매트릭스에서 인간과 그런 그 사이보그들과의 그 투쟁. 자,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극복을 하게 되죠. 극복할 적에 어떤 힘을 가지고 극복합니까? 결국 내면의 힘이죠. 내면의 힘과 그 말하자면 이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 힘, 이것이 같이 통합이 됐을 적에 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런 사이보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죠. 지금 이렇게 총알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렇죠? 총을 쏘는데 총알을 잡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인데, 다시 그 류시앵 그 보이아의 언급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죠. 인류의 모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물질 사이에 그리고 픽션과 현실 사이의 만남과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양자를 통합하는 이런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그 비슷한 그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강유이라고 하는 청나라 말기의 대학자죠. 대동서라고 하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그린 그 책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동서에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 마침내 사람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지에 이른다. 자,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빛과 전기를 타고 길을 조절해서 지구를 벗어나 다른 별로 가게 된다. 빛과 전기를 타고 길을 조절해서 바로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초월한 그러한 그 힘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그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하나의 그 힘이 될 것임을 이미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시사는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정신을 폐기하고 오로지 물질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아주 균형 있게 통합하는 이러한 그 자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혜경 그 신화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